이제 고사리하고 치나물하고 시래기 나물 세 가지 나물의 기본이 될 양념을 네.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세 가지가 1.5kg 분량의 네.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물이 500g씩? 네, 500g씩. 총 1.5kg가 되는 예, 거죠? 1.5kg. 자, 그럼 뭐부터 넣으면 네, 식용유. 될까요? 식용유요. 예, 식용유 9큰술이고요. 식용유 9큰술. 이거는 들기름. 대가님 들기름도 함께 들어가네요? 네네. 왜요? 나물을 볶으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쓰면 좋은 것 같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향이 너무 짙은 향이 배가지고 나물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섞으시는군요. 예, 섞어야 돼요. 예. 나물 향을 살리기 위해서. 네네. 저는 그동안 네. 고소하라고 네. 참기름, 들기름 그러게. 막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네.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 국간장 6큰술. 들어가겠습니다. 마늘 45g 정도 들어갔습니다. 설탕 2작은술. 네, 2작은술. 설탕이 또 들어가야지 또 감칠맛 나죠? 그렇죠. 네. 네. 짭지름한 데다가 달짝지근한 네. 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네. 이게 그 세 가지 나물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 기본 양, 기본 양념이에요. 예. 저거 양념 하나면은 지금 나물이 뚝딱인 거잖아요. 뚝딱. 네, 양념으로서는 네. 나물의 만능 양념. 네, 그렇죠. 예. 이것만 해놓으면 그냥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예.